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NJ 시리즈 안내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매체 NJ, 문법 NJ, 리트 NJ 다 이제 기출이 아닌 여러분이 독학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집들인데 하나씩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체 NJ, 이번에 이 선택 과목으로 이 언매, 화작 나눠지면서 이 언어 파트는 이제 문법이야.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매체 파트가 신유형이거든. 굉장히 좀 낯설어요. 이 낯선 유형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보는구나. 지문은 내가 볼때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문제를 풀면서 이걸 감을 익혀야 되는데 기출 문제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든 거야.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신유형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유형을 만나보고 결국은 속도를 올려야 되거든. 실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평가 문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기존 유형의 문제만 계속 여러분이 접하면 지금 매체는 초창기 파트라서 계속 문제가 좀 시험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 조금만 유형이 바뀌면 여러분이 이번에 기존이랑 아예 다르다. 이번에 아예 다르다. 낯설다 하고 갑자기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거든.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도 있고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유형을 만나보면서 이런 식으로 낼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낼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매체는 여러분이 빨리 풀려다 하다 보니까 지문이나 요 자료에 정보가 좀 많으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나거든. 기출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넣어놨어.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여러분이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정보를 넣어놨고 이 평가원식 문제와 구성으로 이제 출제를 해놨습니다. 평가원식이란 게 뭐냐면 쌤이 사설 문제를 이제 풀때 가장 안타까운 게, 문제가, 열심히 풀었으면 좀 얻어간 것도 있고, 좀 답도 좀 깔끔하게 나오면 땡큐한데, 지문이 어려운 건 괜찮아. 근데 정답이 도출되는 근거가 지저분하면 평가원과 다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원은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이 나오게 하지 않거든. 평가식 문제의 구성과 출제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의 근거가 평가원처럼 깔끔하게 나오게끔 문제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총 20회, 20회 구성으로 이제 만들었고, 작년에는 15회로 만들었는데, 거의 작년 문제 80%는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5회를 넣어서 20회로 구성했는데, 20회 구성에서 문제를 제작할 때 가장 신경 쓴 게, 정답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냐. 도출되는 과정이 평가원과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그래서 사설 느낌을 최대한 주지 않게끔 평가원에 초점 맞춰서 문제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회 매체 문제만 있으니까 계속 풀면서 처음에는 속도가 안날 거야. 틀리기도 하고 문제 풀기 싫고 막 그래. 근데 한 10회 정도 넘어서면, 한 15회 정도 넘어서면, 이거 물어보겠지? 이거 물어보겠지? 이런 식으로 감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거야. 처음에 계속 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실력이 느는 것을 본인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매체 엔제고, 문법 엔제. 시판 좀 지울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낙이출 언매. 낙이출 언매를 풀었으면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 문제를 싹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을 연습할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이 아닌 문제를 풀고 싶을 때 필요한 기출하는 문제를 풀때딱 적당하게 문법 NG죠. 기출이 아닌 문제들을 모아놨어. 이 양질의 문법 문제로 이제 모아놨고 이첫 문항을 석박사 연구진이 직접 검토하면서 이 평가원과 이제 이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좀 다듬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제 구성해놨는데 구성 단계는 낙이출 언매와 구성 단계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품사 파트, 단어 파트에서 물어보는 이제 문제들 싹다 접하고 이 합성어 파생어에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 싹다 접하면서 단계별로 여러분의 그 개념을 단단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강사의 과외를 받는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해설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독학용 교재니까 여러분 해설을 보고 모든 의문이 풀리도록 해설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 작년이랑 올해 다른 점은 작년도 문제가 괜찮았는데 이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는 거 받아보면 이런 걸더 모르는구나. 해설을 좀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해설을 보완한 것도 있고 이 문제는 좀 이런 식으로 추정하면 좀더 깔끔하겠구나. 문제를 추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해서 올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수능식 리트 변형 엔제.
아, 작년 수능이 독서가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죠? 작년 수능 독서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아, 그래, 수능도 이제 리트처럼 나오나? 리트처럼. 수능이 리트처럼 나오나? 이걸 잘 정확히 살피고 들어가셔야 돼요. 리트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수능의 리트 문제처럼 어렵게 느껴졌다는 소리야. 그지? 어렵다. 수능 독서가.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그걸 정확히 살펴서 가야 되는데, 리트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일단 지문이 어려워. 그리고 문제도 어려워. 리트 문제는, 지문과 문제로 나눠서 얘기할게. 지문도 어려워. 하지만 좀 깔끔해. 깔끔하면서 어려워. 근데 문제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평가원에서, 즉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가 아니라 좀 추론적. 추론적 사고를 좀 과하게 요구하거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이 수능이랑 아예 좀 달라. 이 묻고자는 거는 지점도 그렇고. 그래서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이 리트를 하는 건 그래, 괜찮아. 어려운 지문을 접하는 건 괜찮은데, 리트 문제가 좀 문제가 있거든. 추론이 과한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이 굳이 필요 없는데 오히려 깊이 있게 생각하다가 틀려버리는 이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리트. 리트의 장점은 가져오고 단점은 빼고. 무슨 말이냐? 리트의 장점 바로 지문. 지문 괜찮거든. 지문 가져왔어. 그리고 그 지문도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 약간 평가원의 언어에 맞춰서 그런 단어들 수정 좀 하고 좀 문단도 좀더 수정하고 해서 가져오고. 단점은 문제였죠. 문제를 아예 싹다 새로 제작을 했어. 평가원 기조로 문제를 100%싹다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단점은 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 어디에도 없어. 독보적인 문제집이에요. 기존에 이제 리트 문제를 좀 많이 모아놓은 문제집들 있고, 한동훈이나 뭐 추가한 책들은 많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책은 없거든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시간이랑 그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함부로 못 하는데, 쌤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즌 1, 주간지에 넣었고 반응이 너무 좋은데, 시즌 1 주간지를 다살수 없으니까 이것만 좀 교재로 내주면 안 되겠냐, 그런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리트 변형 N제로 이제 가져온 거야. 시즌 1을 주간지를 구매한 친구들은 이거 따로 구매할 필요 없겠죠. 주간지 안에 싹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아예 다 새롭게 제작을 했고, 그 문제 출제 그 유형은 이번에 그 수능, 그 다음에 6월, 9월 최근 평가원 트렌드의 유형과 형식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평가식 문제 구성과 출제로 신경 굉장히 많이 써서 만들었고, 풀어본 친구도 호평 많으니까 본인이 기출 풀고 나서, 아, 근데 무엇을 풀지? 사실 문제 풀는데 아, 너무 좀 지저분한데, 아,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때 풀면 아주 괜찮을 거야. 굉장히 난이도 좋고, 그 다음에 문제지도 깔끔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N제로 여러분이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